아니 자꾸 흔적만 봐요. 제가 여기 나타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선언문 내용 제 나름대로 느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 3차 정상회담을 다 왔습니다. 그다음 6.15 정상선언, 14 정상선언, 그다음에 9.19 정상선언을 다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4 정상선언은 상당히 강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이 상당히 보완적인 걸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종건 비서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1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사실상 북이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다 나타났습니다. 그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선제적으로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이 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적 군비 통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우발적 충돌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핵 충돌을 막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이룬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하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잘 되면은 그게 절반의 평화를 얻은 거라고 하는 얘기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하면서 거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상황들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그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5조입니다. 5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한의 신고 사찰을 수용을 하고 또 북한 측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항상 북한의 신고 사찰, 선신고 사찰, 후종전선언 북한은 선종전선언, 후신고 사찰 이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 상태가 왔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거든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아마 정산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 풍계리 전부 다 폐기했다. 동창리 엔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한 거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ICBM 그 발사대도 지금 상당 부분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결국에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미국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그건 미래에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암시적으로 약속한 동결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그리고 ICBM을 포함한 탄두미사일. 이거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를 원하는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북은 상당히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현재적 조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식적인 차이가, 인식상의 차이가 상당히 컸었던 건데 대통령께서는 떠나기 전에 뭐 우리 원로자문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 말씀하셨고 수보회의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북이 미래에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이 현재적 보상을 원하는 것과 미국은 왜 미래 것 얘기하느냐 현재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 이런 어떤 그 인식적인 괴리가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상당히 그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과가 하나는 결국에 동창리 엔진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한 거 유관기관의 소위 전문가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참관하에 검증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면서 미래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북이 이제 긍정적인 화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다음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이행을 한다면은 북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용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다. willing to 뭐 이런 게 되겠지만 우리 한국적 어법으로 봐서 용의라고 하는 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변 핵시설이 뭡니까? 첫째는 흑연 감속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산 활동 중에 있죠. 거기에서 나온 소위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그걸 분리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변에 그 직프리드 해커 박사가 현장 가서 확인했지만은 소위 원심 분리기 포함해서 지금 최소한 한 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핵위기의 그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아마 북이 얘기한 건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대통령